안녕하십니까. 정하선입니다. 오늘도 제가 쓴시네 편을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달빛의 무게 외삼편 정하선. 달빛이 하도 밝아 낭창 휘어진 낙산 참솔까지 붉은 시한의 유혹하네 붉은 동백꽃 입 뒤에 숨어서 달팽이 거실이 화장실이 아이들 방이 단 한 칸 오두막 소복 미망인 그흰 옷이 유혹의 이빨 물고 놓지 않네. 네, 감사합니다. 이 시는 제 시집, 저기에 둘이 누우면에 실려 있는 시입니다. 감사합니다.